대장 준비됐나? 네, 중대장님 준비됐습니다. 단결 충성.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두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어떤 게스트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없지 않아 뭐 다른 때보다 용안이 약간 예 릴렉스가 덜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긴장하는 듯한. 그렇습니까? 웬만해서 윤태 이런 모습은 못 보는데. 아, 네. 오늘 아무래도 네, 레전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살짝 떨고 있습니다. 네네. 자,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 주인공 연기는 물론 예능까지 옛날 옛적에 이미 접수하신 분이죠.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레전드 형님 이덕화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와, 와, 이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 쟤 왜 나왔어 그러실 것 같아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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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와, 아, 쓸데없이 저 맨날 보던 애가 왜 나왔지 그럴까 봐. 야, 와, 아니 그 안녕하세요만으로 한방 웃음이 지어지네요. 와, 아, 지금 나른할 시간인데 운전하시는 네네. 분들. 아, 야, 이 말씀으로 예 한 시간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네. 아, 지상렬 씨가 이거 라디오 하는지 난 몰랐었어. 아, 정말요? 네네네. 1년이나 됐다면서. 예, 예, 나도 예, 숨겼어. 예. 아, 숨기셨어요? 아, 좋은 프로 하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라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라고 그러잖아.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정이 많아요, 저도 라디오에.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저 라디오를 하셨습니까, 형님? 네, 저도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뭐 누구 같이 뭐, 했습니다. 아, 누구랑요? 제가 그때 뭐 능력이 없어서. 잘하시는 분한테 묻어갔었어요. 형님 묻어가다니요. 네, 한 예. 5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많이 하셨다. 그렇죠. 뭐 저 타방송국 거고. 어디요? MBC요? 예예. 네네. 네. 어느 분이랑요? 반쪽은? 그 여성사롱이라고 임국희 여사가 하던. 유명하시죠. 예예. 네. 아, 문자가 지금 뭐 와, 입질이 난리 났어. 엄청 오고 네. 있습니다. 뭐야, 예예. 뭐야. 문자요. 전욱님께서 네. 덕화님 한 시간 잘 부탁해요. 아우 좋아. 근데 한 시간 너무 짧아. 짧아. 뭐 할 만하면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미희님께서는 네. 덕화쌤 수트가 멋지세요. 아, 이거 좋아. 보이십니까? 네네. 네네네네. 아, 요즘 보이는 라디오지 참. 네네네. 아, 나 여기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아, 근데 지상렬 씨 프로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티셔츠 바람에 나오면은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지금. 딴에 꽤 갖추고 예. 더운 날에 넥타이도 메고 나왔어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지상렬 씨가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근데 예.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라디오 네, 진행하면서. 네. 아, 네. 예. 정말 좋아하는 후배고 아~ 개그맨으로서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정도 자질은 있어야지. 근데 정말 라디오 프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매일 나오려면 매일 나올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대박이다. 홍미애님께서는 저희 네네. 사무실 직원들 전부 잠시 휴식 타임 하기로 했어요. 차장님께서 이덕화 선생님 팬이라 보라 보자면서 20분 휴식 주셨어요. 야호! 야호! 야, 차장님, 곧 네네. 부장님 되실 겁니다. 야하!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이런 야. 사이즈가 있어야죠. 윗사람으로서요. 그럼요. 예. 이 정도 되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네, 네. 야, 그나저나 형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형님한테 이제 그 가르침이 있어갖고 저도 이제 더 이제 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연 이제 선배 형이 되면 그렇게 할 건데 노력을 하고 근데 야 제작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렬이 거는 꼭 나가신다고. 아, 물론이죠. 진짜요? 네네.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제가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불러요. 와.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예. 내가 너무 늦은 게 아쉽네. 아유. 와, 진정 알았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네네. 아, 국민 배우 이덕화 형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잘 알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모를 이 열녀들을 위해서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오늘의 주인공 이덕화쌤의 프로필을 빠르게 알아보고 토크 나눠볼게요. 덕화쌤은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법정 같은데. 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름에 붙는 호가 있고 호는 만광이다. 맞습니까? 네. 1989년, 92년, 93년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모스크바 영화제 남우주연상 그리고 94년 KBS 연기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야생오리, 갈매기, 노루, 거북이, 고슴도치를 생포했다. 맞습니까?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맞습니다. 부인과 한마을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이쁘나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이건 또 누구야? 맞습니다. 네. 야, 윤태진 아나운서도 형님 뭐 이야기를 했지만 호가 이제 망광이라고 망광. 네. 이게 뭐 어떤 뜻인가요? 또 어떻게 지어졌고? 아니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성함이 있으시지만 예예. 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낚시 얘기할 때는 호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낚시도 이렇게 방송에 프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프로를 할 때는 그 호를 타이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구나. 그, 아 우리도 호 하나 줘야 되겠다. 네네네네. 그 너는 뭘로 질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무슨 뭐 많잖아요. 평산 무슨.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많은 호가 있는데 전 그래서 빨리 생각난 게 만광이었어요. 만광이요? 가득할 만자에 빛날 광자. 아~ 네네네. 만광. 제가 가발 벗으면 빛이 납니다. 구광이 원합니다. 와 멋지다. 멋있잖아요. 너무 그죠? 멋지다. 만광. 와. 이걸 진서로 탁 쓰면 더 멋있어. 와 어허.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아, 제가 낚시 가방 같은데 만광. 이러면서 저는 그 덕화 형님한테 이제 예, 금으로 이제 선물도 받았고 형님이 네. 사진 이제 그 있으신 거에다가 이제 상렬이 것까지 같이 메시업을 이제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아 한석봉입니다. 아, 직접 쓰셨군요. 아 글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와, 저는 이 호에 지어진 이 만광 정면 돌파하신 이 선생님의 멋짐 네. 와 존경합니다 정말. 네. 진짜 명필이세요. 예, 네. 문자 왔네요 윤태. 2947님 여기는 인천 계양구 공영주차장입니다. 아 이덕화 선배님 오셨네요. 낚시터에서만 뵀는데 만광 덕화 선배님 늘 월척하십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근데 그 낚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어디 가면은 항상 그에게요 여기가 저 이덕화 씨 자리야 뭐 소양강 가면 소양강에 있고 강화 그렇죠. 가면 강화에 있고 네. 제가 사실 낚시 꽤 오래 했습니다. 예예. 이제 정말 저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에이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10살 때부터 아버님 따라서 낚시를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너 조력이 몇 년이냐고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62년이야.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형님 뭐 요즘엔 비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항상 그 질문 받지만 형님 제일 큰 거 잡아본 게 그냥 사이즈가 어디까지예요, 형님? 그 이제 예. 해외 가서 뭐 이제 그 뭐 거짓말들도 많이 하는데 예, 예, 저도 예. 그 재보진 않았는데 네, 네, 네. 블랙 마린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어요. 와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마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블루 마린, 블랙 마린, 화이트 마린 뭐 이런데 그 마린 중에서 큰 게 블랙 마린, 화이트 마린이 커요. 네, 네. 블루 마린 한 150kg 되는데 예, 예, 예. 이 블랙 마린은 한 300kg 가까이 돼요. 와 기념이요? 아, 그 도시오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예예. 예, 예. 그 호주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걸 뭐 전부 그 낚시 배 위로 끌어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네. 거기 이렇게 잡고 인정을 하면 다시 놔주고 네네네네. 바늘을 빼고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하도 형님 뭐 대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네. 오른팔이 뭐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성기 때 길어지진 않고 네. 나이 드니까 아파 죽겠어요. 이거 직업병 생기듯이 네네. 어깨가 아파져요. 낚시를 오래 낚싯대를 또... 하도 오래 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려면 이거 좀 덜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걔 워낙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낚시터에서 웬만하면 만나게 됩니다. 네. 제가 그냥 한 60년 하다 보니까 와. 웬만한 분들하고는 다 낚시터에서 한 번씩 뵌 것 같아. 60년 하셨으면 조만간에 이쪽에 불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님? 비밀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자, 1989년 추억의 이름으로, 1992년 개벽, 93년 살얼이랐다, 이렇게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외에도 좀 기억에 남는 상이 있으세요? 많죠. 제가 아까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지상로 씨 취미가 뭐냐고 물어봐주세요. 형님 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트로피 모으기입니다. 멋지다. 한동안은 정말 상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네. 아이들 때부터. 네. 그 신인상이 제일 또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대종상은 좀 추억이 있는 게 네네. 영화를 한참 할 때 이렇게 받았었고 네. 제 1회 대종상을 제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와, 어메이징이다. 예예. 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뒤늦게 받은 상들입니다. 이게. 와. 그 1회는 현해탄은 알고 있다라는 영화에서 제 아버님이 나쁜 역할이죠. 네네. 그 뭐 모리 1등병인가 그 일본 쪽으로 나와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종상엔 특별히 애착이 갑니다. 영화에서 받은 상들이고 네네. 드라마 쪽에 뭐 방송국 쪽에서도 많이 받았죠. 네네. 그 지들 때는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어. 조금만 잘하면 상은 정말 쉽게 탔다고. 요새 친구들이 어렵지. 아버님 그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뭐 어르신들은 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해춘 선생님.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걸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너무 막 재밌어 하셔가지고 행복해지네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명의 이 작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한 명의는 제가 그 KBS에서 이 대상을 받은 드라마인데 아까 좀 섭섭한 건 MBC에서도 받았어요. 어, MBC 대상을. 네네네네. 그건 사랑과 야망. 아, 사랑과 야망. 예. 그게 빠져서 좀 서운했어요. 작가님 끝나고 남으세요. 아니 형님 SBS에서는 뭐 없었어요 형님. SBS에서만 대상을 못 받아봤네. 아니 형님 난정아 여인천하 있는데. 아, 이게 있어도 그냥 뭐 다른 상만 주대 뭐 조연상 뭐 주연상 이런 건 받아봤는데. 네네네네. 얼마 전에 공로상도 받아봤어요. 예예예. 예, 예. 이제 나이 드니까 딴 거 안 줘요. 공로상을. 제일 좋은 게 공로상이에요. 아, 네. 그리고 덕화쌤이 94년 KBS 연기대상을 받은 전설의 드라마가 바로 한명회예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시 시상식 음성을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런 게? 네. 귀한 자료인데 들어보죠. 어떻게 그걸. 1994년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상 한명회 이덕화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사드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수양대원 얼굴이 막 지나가고 인수대비 얼굴도 막 지나가고 또 뭐 이런 자리에서 참 제가 그 감사의 말을 잘 못했었는데 늘 저 이렇게 가발 씌워주느라고 애쓰는 제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머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뭐 100번 1000번 타도 기분 좋고 흥분되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 뻔뻔한 놈. 아니 근데 진짜 귀한 말씀이세요. 형님이 아까 뭐 농담 비슷하게 뭐 트로피 모으는 게 이제 취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은 100번을 받건 1000번을 받건 그렇죠. 항상 기분 좋다. 아 좋다 마다요. 네네. 제가 그 아이들 때요. 그 연기자 생활을 하겠다고 맘먹기 전에는 남자가 직업을 유니폼 입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아, 뭐 가운 입거나 이런 거. 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군인, 경찰, 뭐 소방관. 그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 맞잖아요. 남자로서 직업을 갖는다면 난 저런 유니폼 입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꿈이 뭐였냐 하면 훈장을 하나 바로 받아보는 거였어요. 아~ 전쟁터 같은 데 나가서 네네네네. 정말 군인이 명예롭게 훈장을 탁 타고 이게 그게 남자 생에선 제일 멋있겠다. 그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연기자 생활도 오래 하니까 훈장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이런 상도 많이 기억이 남지만 그 훈장을 받은 게 제일 기억이 나요. 나라에서 어떤 훈장을 받으셨는지요?
그 제가 그 사로리라따라는 영화를 가지고 모스코바에가 상을 받았어요. 네. 네. 아주 어렵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오니까 화관 문화훈장이라고. 네네. 문화훈장 중에서 제일 계급이 얕은 훈장을 주시더라고. 네네네네. 야, 그거 받으면서도 흥분했어요. 오. 그때 또 상금도 꽤 많았어. 아, 그래요? 상금도 주시는구나. 너무 흥분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뭐 문화계에서 애썼다고. 네네. 훈장을 하나 주시는데 훨씬 급이 높은 은관 문화 훈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훈장이네. 제가 그거 두 개를 갑옷처럼 정말 그 이렇게 모셔놓고 네네. 오가는 사람들 있으면 자랑합니다. 네네. 아, 그 자랑해야죠. 내가 진짜 배우하면서도 훈장 받아본 네네. 사람이다. 와. 이렇게. 아니 지상렬 씨 빨리 타세요. 아, 형님. 모스크바 영화제 이 아이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네. 지금은 뭐 칸이나 베를린이나 뭐 종종 가기도 뭐. 하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 갔었습니다. 와. 그때는 이제 진흥공사 그 영화 진흥공사에서 네네. 그 노미네이트가 되면은 경비를 대줍니다. 다녀오라고. 이때는 갔었는데. 형님, 네. 절대 난 상을 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구경이나 잘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었는데 많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거긴 뭐 축제다 보니까 예. 연기자가 아니라 스태프들도 예복 입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배운지 잘 몰라요. 표를 좀 내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모스코바에 가서 상 탄 얘기만 하더라도 2박 3일은 해야 돼요. 그 당시가 소련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모스코바에 예, 가서. USSR. 그때는 네. 막 소련이 문을 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네. 아, 1달러의 위력이 대단할 때예요. 어떤 말씀인 줄 알겠다. 네. 예. 아니, 아까 형님 뭐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형수님이랑 이제 어렸을 때 한 마을에서 이제 자랐다고. 이게 뭐 어떤 예, 얘기예요? 예. 아, 그럼 친구 사이예요? 그렇죠. 동갑이에요 저랑.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같이 커가지고 첫사랑이랑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야. 어렵죠. 어렵죠. 힘들다고들 그러는데. 네네네네. 우린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커갖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야. 아니 정말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 와 그럼 우린 그렇게 만났고. 그렇죠. 지금 뭐 결혼해서 산지는 한 45, 6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기 때부터 같이 있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60년은 같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냥 동무네 동무. 그렇죠. 어떻게 형님 뭐 가능하십니까? 예쁘나. 예쁘나라고 부르신다고. 그 집에서 예예예. 예, 예. 자기 집에서 네네네네.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많이 되셨었어요. 예예. 예. 그 집에 저 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쁘나 이쁘나 하셨어요. 네네. 그럼 형님도 형수님한테 이제 이쁘나 이쁘나 그렇죠. 그렇게 호칭이 만만치가 않아서 예예예. 그 뭐 여보 여보 그러기도 참 낯설고 예. 특히 젊었을 때는 그냥 이쁜이라고 불렀죠. 그럼 형수님은 뭐라 이쁘나, 그러세요? 이렇게 이쁘나. 그럼 이쁘나. 커피 한 잔 줘. 자 네. 윤태 그러면 여기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하나 가죠. 네, 네. 덕화쌤이 나오는 드라마가 9월에 SBS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덕화 세 글자를 초록 검색창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작품 제목이 뭘까요? 요번에 이제 그 작품을 또 새로 들어가시는구나. 네. 예. 예, 예.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요. 백화점 상품권 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질문 장전 준비됐습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우.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어? 숱이 엄청 많아. 그럼 상당히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탈모가 아니어서 만족할까? 세상엔 탈모인 놈과 탈모 예정인 놈만 있지.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그런데 세상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바로 나야. 박수 쳐도 되는데. 아우, 좋아. 와. 야, 광고 퀸이 될 윤태, 그리고 광고계에서 꾸준하게 찾는 이덕화 형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뭐 모바일 요 광고 예 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원래 장기하 씨 노래 부럽지가 않아를 개사해서 부른 덕화쌤의 목소리로. 그래요. 네. 아니, 그 회사를 갔는데 갑자기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거기 막 그걸 다 갖다 놓고. 예, 예. 내가 이런 노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디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몇 번 들어보니까 이건 노래가 아니더라고. 그치, 이거 박자 맞추기가 엄청 힘든 노래인데. 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희한하게 잘 되더라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네. 아, 너무 뻔뻔하게. 형님, 예전에 앨범 내셨죠? 아, 그럼요. 옛날에 레코드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쭉 가시는 거야. 근데 예. 뭐 재주를 알아야죠. 제 악보도 못 보는 놈이 레코드를 만들었으니 반품만 들어온 게 다행이지. 그때 형님 혹시 그 앨범 뭐 제목 그 이름 생각나나요? 아, 그 제가 뭐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도 있었고. 예예예. 예, 예. 앨범이 두 장인가 그럴 거예요. 시간 되면 윤피 오늘 저 덕화 형 그 노래 한 곡 들어봐야겠네. 진짜 귀한 노래인데. 아, 그건 아마 그 LP 그 포장지도 아마 흑백일 거예요. 그게. 흑백 사진이고. 윤태. 네. 네. 가발 회사 하이텍 모델을 네. 1999년부터 하셨다고. 아,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이런 말 드리면 좀 더 웃으실 텐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선거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알죠 형님. 예예. 예. 그 떨어졌잖아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거지 됐어요. 요즘은 돈 안 쓰는 선거인데 그땐 돈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그 아이들이 다 저기 그 해외 유학 가 있는데 예예. 학비를 보낼 길이 막연한 거예요. 네, 네. 보내야죠. 근데. 근데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회사에서 와가지고 야 모델을 하자고. 근데 처음엔 막 욕했죠. 아니, 남의 머리 빠진 거를 그치. 남의 약점을 노려서 돈을 벌라고 그러냐고 욕을 얼마나 했는지 한 6개월 따라다녀요, 그 아저씨가. 와, 끈질기대. 네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것도 이미지로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속은 거지 뭐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애들 유학 겨우시켰네. 그 광고가 지금 25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네.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고 유쾌하게 그럼요. 네, 딱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머리 빠진 분들 정말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맞아. 아니, 머리 빠진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지. 하여튼간 상반신의 콜럼버스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염경환이 유튜브 뭐 이런 데 나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형님이 다 깔아놨으니까. 아니, 예전에는 이걸 숨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젠 당당해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만 들어도 얼마나 유쾌하게. 빠진 놈과 빠질 놈 두 종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민규가 이제 다 이제 밀려오거든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네. 전 정말 남의 덕에 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니죠. 형님이 그만큼 정말. 여기저기 보시를 많이 하셔서. 아니, 감사하죠. 예, 그 저 복을 받으시는 생각합니다. 거죠. 네. 네네. 문자 왔어요. 7059님께서 덕화연님 원조 스타일로 모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이거 선전하는 건데 이거. 아, 괜찮아요 형님. 예, 귀한 사운드죠. 어디서 듣습니까? 아이고, 뭐 듣고 싶으시다면 100번이들 못 하겠습니까? 모발.
최승우님께서 덕화쌤 목소리는 국보로 지정해야 됩니다. 라디오로 목소리만 들어도 덕화쌤인 걸 알고 보라로 확인했어요. 쌤 아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덕화 형님 하면 이제 목소리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형님 네. 이 목소리는 어찌됐든 그 물려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저 예, 예. 어릴 때는 미성이었어요. 정말. 아 미성이셨구나. 네네네. 한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성이었는데 제가 사실 방송 들어가니까 네. 경쟁자가 많잖아요. 예, 예, 예. 연기자들 잘생기고 체력 좋고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 살아날 길이 없겠다. 어떻게 좀 나도 남자답고 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체격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이순재 선생님 같으신 분 몇 배요. 체격도 자그마하시고 근데도 그 목소리 하나 오, 그럼요. 예, 예. 사람이 커 보이시잖아요. 예, 예. 아 목소리다. 나도 저렇게 저런 분들처럼 네네. 목소리에 좀 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흉내 내다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이순재 선생님 흉내제 잘 내죠. 그래서 덕화야. 예 선생님. 담배 하나 사와라.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담배 심부름 하셨구나. 아, 그럼요. 똑같다. 그 예전에 연극하실 때, 예. 극장 가서 그 연극하시는 모습도 많이 뵀어요. 뭐, 시라노도 벨주라 뭐 이런 좋은 연극 많이 하시죠. 네네. 북북서로 대포 돌려. 그 흉내내다가, 네네네네. 진짜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스승님이 있죠, 항상. 네. 네네네.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제작진이 이제 덕화 형님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 다가 이렇게 쓱 보니까 이쁜이 배우 임매진 누나 여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야 이게 1976년도에 찍은 작품이에요. 진짜 진짜 있지만 그래요? 예, 네네. 그게 제일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그때 그 학생 영화가 갑자기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때는 학생들이 영화를 못 봤어요. 아~ 학생 입장 불가. 맞아 맞아.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들어가면 선생님들한테 들켜요. 그럼 학교 정학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 가 이런 영화들만 골라봤는데 네네. 그런 영화는 1년에 하나 둘 나올까 말까. 배너 뭐 이런 거. 네. 그러다 갑자기 학생들을 위한 영화를 찍은 겁니다. 아하. 이게 무슨 하이틴물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흔히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사실 이때는 임혜진 씨는 정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저는 대학을 다닐 때예요. 그러시구나. 네. 예예. 근데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임혜진 씨랑 친구처럼 이렇게 학생으로 나오셨구나. 그 영화에 나온 거예요. 그 교복 입은 걸 잊어버리고 전 사실 대학생이니까 촬영하다가 저쪽 한국탱에 가서 담배 피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 당시에는 뭐 네, 총 오마니까 잊어버리고 네네. 제가 지금 저 그 교복 입은 걸 잊어버리고 네네. 그렇게 웃은 얘기도 있었고 uh-huh. 이 영화로 겨우 제가 그냥 자리를 잡았죠. 아니 근데 여기서 덕화쌤 목소리가 완전 다르게 나온대요. 그래요? 네, 한번 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정아는 정말 대학에 진학 안 할 거야? 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 자, 이거 사과 먹어. 웃어. 오! 소름 끼쳐. 와, 아니 이 웃음 소리는. 아 많이 비슷해요. 근데 와 거의 뭐 조성모인데요 이때 목소리가. 와 완전 다른데요. 와 완전 아, 미성이다. 진짜 미성이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게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이 사과를 나눠 먹는 장면이었다고 그거 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 아이들스럽지 않아요? 정말 청소년 같은 기분이 들죠. 네네. 근데 너무 대사가 재밌네. 기억나세요? 먹어 웃어. 네, 헤어지면서 사과 논아 먹고. 그러니까 웃으라고. 시리즈로 이 영화를 한 7-8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집안도 어려울 때인데 이 영화가 없었으면 제 인생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3학년 정도 됐겠네요. 지금도 그 저기 제방 같은 데서는 예 간혹 봅니다. 그죠 옛날에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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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 내가 봐도 너무 웃겨 죽겠어.
바네랑님께서 진짜 목소리에 매력이 흘러 넘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약간 성우분들의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딱 있네요. 예전에는 또 그 성우분들이 해준 목소리도 몇 개 있었어요. 아, 더빙이요. 그때 하도 여러 개다 보니까 우리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예. 예. 시간도 많이 잡고 그, 그분들이 하시면 선수분들이거든. 아.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네네. 저도 해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아주 그분 목소리가 또 멋있죠. 네. 그분 자. 목소리 흉내내려고 애썼는데. 아. 네. 자 이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에 덕화쌤이 SBS 새 드라마로 찾아오실 예정인데요. 이덕화 세 글자를 녹색창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작품은 뭘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도착한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오윤정님. 네, 7인의 탈출 드라마 속에서 명연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멋쟁이 덕화 선생님 보내주셨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윤정씨. 네, 오지원님은 7인의 탈출 이 작품으로 SBS 대상 후보에 오르실 거라 믿습니다. 대상 가야죠 형님. 예. 오,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들한테 형님 오랜만에 아까 뭐 훈장도 얘기했지만 그 시청자들한테 이제 TV로 형님 안구에다가 훈장 또 이렇게 아. 네, 달아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럼요. 지금까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도움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들 직업이 그 시청자들 안 계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맞아요, 이 직업은 맞아요. 없는 거나 똑같은 직업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죠. 네. 귀한 말씀이죠 형님. 예, 제목은 예. 7인의 탈출인데요. 네네네. 아주 재밌습니다. 권선징악이고 네네네. 방송이 이제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예. 뭐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작가 선생님이나 연출가 선생님이 얼마 전 꽤 됐나?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 하셔가지고 아주 박수를 많이 엄청 받으신 엄청 재밌게 아, 와. 네. 그렇구나. 또.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 PD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마음먹고 쓰시는 이야 기대가 됩니다. 또 어마어마한 대작이 나오겠네요. 예. 재미있을 겁니다. 네. 자, 백화점 상품권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고요 본격적인 이제 코너 대표봐야죠. 이덕화 결혼 명대사를 부탁해요. 자 드라마 예능 광고에서 다양한 명언들을 남기신 우리 덕화 형님. 그래서 이 시간에 덕화 형님이 남기신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예능 한마디 보여주세요. 뭘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어우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오늘 첫 번째 노래 손님 지상열 씨 부탁해요. 아~ 부탁해요. 가자. 와. 이야, 이거 뭐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플리즈 부탁해요. 이거 안 따라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참. 형님이 뭐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 내가 이걸 그렇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네네네네. 사실은 이 전만 하더라도요. 이 토요일은 즐거워가 이게 그 흑백에서 TV가 컬러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프로가 제가 이거예요. 아~ 쇼 프로.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다 컬러를 보면서 제일 박수 받은 프로가 쇼예요. 혜은이 씨가 빨간 드레스 입고 나와서 노래했는데 네네. 집에 가서 TV를 보면 회색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랬어요. 흑백 TV니까. 그게 어느 날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네네. 그러니 얼마나 박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들 전까지만 하더라도 쇼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많으셨고,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뭐 곽규석 선생님 이런 분들이 거의 그 9시 뉴스 앵커들 같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시고 점잖게 나오셔서 진행을 하죠. 맞아 맞아. 가르마 타시고. 네. 예, 예. 그러다 갑자기 이 쇼부터 머리에 반짝이 뿌리고 옷 앙드레 선생이 해주는 이상한 옷 입고 그러고 나가서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쇼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렇죠, 딱 그게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에 네. 그 시작은 쇼 2000이었어요. 아, 쇼 2000. 네, 그 2000년대를 보고 하는 쇼다 그래서 예예예. 그게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걸로 했었고 그 부탁해요는 사실 큐사인이에요. 아, 사인. 너 보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상열 씨 노래 듣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빵 하고 시작을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미운 가수들은 부탁해요 안 해줘. 아 진짜? 아, 이 마음의 온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지상렬 씨처럼 이뻐야 네. 내가 지상렬 씨 부탁해. 그러면 음악 빵 나오고 뭐 조명 크크크 되잖아. 미운 사람 나오면 지상렬 씨 노래 듣겠습니다. 그럼 휙 들어가 버리면 아, 그게 시그널이구나. 아, 저놈 저거 막 이러고. 아, 시작 신호를 보내주시는. 그렇지, 그렇지. 큐 사인이었어. 부탁해요. 이거는 아 윤태진 신경 좀 써. 사결이 신경 좀 써. 바로 뭐, 딱 들어가라. 아, 약간 이런 신호. 그렇지, 그렇죠. 거죠. 네네. 어, 그래서 예, 예. 그게 이제 한 10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10년이요. 이렇게 유행어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뭐 요즘에도 덕화 쌤은 예능을 아주 꽉 잡고 계십니다. 뭔 말씀을? 네. 아니 진짜로 이게 이덕화가 예능에 출연하면 시청률이 5에서 7% 정도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유언비어입니다. 네. 전 요새 뭐 예능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 별로. 뭐 이덕화 쇼. 나는 트로트 가수다. 도시 어부 뭐 이런 것들. 네. 예능 프로에 또 많이 출연 중이신데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예능도 있으세요? 아 저는 늘 꿈이 그거였어요. 아 나도 네. 그 토크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예전에 뭐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잖아요. 뭐 잔이윤 선생님 하셨고 뭐 이주희 씨도 했었고 그런데 예, 예, 예. 그 저한테는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아~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달리 좀 그 내용도 달라야 되고 형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예, 예. 아, 본인 이름을 걸고 네네. 저런 프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네네. 그래서 근데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쇼가 많이 퇴화하고 네. 뭐 새로운 유형의 뭐 이런 프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서운하더라고. 어, 요즘 워낙 버라이어티 예능들이 많아가지고 관찰이라. 난 막 댄싱 위더 스타도 하고 그랬어. 어 맞아요. 맞아, 저 맞아, 기억나요. 맞아, 기억나요. 예, 예, 예. 그거 한 3년 했나. 네네. 시리즈로 나갔어요. 예. SBS에서 형님 드라마 하시면서 덕화쇼 딱 덕화쇼 잘 어울리시잖아요. 벌써 됐습니다, 간판이. 됐습니다. 저 양농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야, 다음엔 아까 뭐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난정아. 아. 이거 형님 죄송한데 직접 한번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드라마 이거 저 여기 SBS에서 한 거다. 맞아요. 예, 여인천아요. 예. 네네. 제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한 짓 해갖고 한 7년 놀았어요. 출연을 못하고. 네. 그러다가 처음 한 게 이거예요. 어, 여인천하로 복귀를 네. 하셨구나. 10년 만에 처음 출연한 게 이 여인천하. 어. 네. 강수현 씨 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했던 프로인데. 네네. 거기 뭐 대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매일 한 게 그 이름 부르는 거였어. 난정아. 나 좀 살려다오. 어, 맞아 맞아. 나 좀 살려다오. 맞아. 그 뒤에 나 좀 살려다오. 맞아. 맞아. 저, 전이나 누나 오빠로 나오신 거죠 형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윤원형 역할. 맞아요. 오. 그 윤원이가 제정신 아닌 친구예요. 그 대궐에서 임금이 있는데 가마를 타고 다니는 친구라고. 죽을 짓을 했지. 아니 그나저나 형님 이게 원래 50부작이었는데 더 늘어났다고요 형님? 아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은 아마 뭐 몇 회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150회까지 간 드라마예요. 와, 와. 아유 이거만 이 제목만 들어도 난 그 강수현 씨 생각이 나. 네네.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누나랑 그 자주 통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예예. 예. 아주 화통하고. 네네. 정말 연기 잘하고 타고난 배우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네. 어 드라마 속의 그 난정아 요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난정아 드디어 드디어 아 저도 난정아. 형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인천하에 염경원이랑 저랑 지게꾼으로 예 한번 나갔었었어요. 예예. 지게꾼으로. 네네네. 자 이외에도 그동안 사극에 많이 출연하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많죠. 어. 뭐 근데 각 최근에 했던 거는 그 뭐 옷소매 붉은 끝동인가 그 어. 영조. 네네네. 제일 가까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래도.
그 작품이 꽤나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네. 거기 나오는 이준호 그 친구 요즘 아주 연기도 잘하고 잘하고. 그럼 맞아요. 예, 예, 예. 거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이게 참 이 친구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겠다. 네, 네. 요즘 아주 연기력도 좋아지고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하고요. 형님 문득 생각나는 건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나이를 떠나서 같은 배우로서 쓱 봤을 때 야, 이 친구 참 잘생겼더라. 다 뭐 주관적이겠지만 예, 잘생긴 예. 얼굴. 네네네. 아, 장동건 씨 같은 분 잘생겼잖아. 오. 이병헌이도 잘생겼고. 네네네네. 많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주진모도 있고. 오. 네네. 많은 것 같아요. 아, 형님이 일단은 그 3인방을 쓱 얘기하니까 벌써 인감도장이 찍힌 거지. 이 사람이 미남이다. 잘생기기로 말하면. 네네네. 형님의 혹시 잘생긴 뭐야? 알아들어 핍박 받는다며. 형님이 쓱 봤을 때 야, 이 친구는 내 후계자로 이렇게 후배로 이렇게 좀 좀 내 뒤를 좀 따라올 수 있겠다. 이 친구는 내 로드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 후배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 뭐 다 네. 좋은 후배들이 많죠. 네네네네. 많은데 뭐 누굴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또 좀 잘 돼야 되고 네. 그 최수종 씨 같은 분이 괜찮죠. 그 친구는 아주 그 뭐 삶 자체가 다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성실하고 진짜 나같이 이 퇴폐적으로 생기질 않아서 그 친구는 아주 그 덕화 형님은 믿음이가 같은 남자가 봐도 웬만해서 이런 게 매력 발산이 안 되는데 같은 남자가 봤을 때도 섹시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근사하시죠. 남자 너무 근사하시죠. 남자가 섹시하게 생겼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외국 배우로 따지면 이제 조지 클루니, 아랑드로. 예, 조지 클루니예요. 네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덕화 형님 앞으로 온 질문 좀 더 만나볼게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야 원래는 이제 그 덕화 형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 예, 뭐 라이브잖아요. 예예. 그래가지고 혹시 형님이 저 시간이 되시면은 녹음 시간을 조금 더 대펴볼까. 아, 그러고 저야 대담하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여인천하가 원래 50부작이었는데 인기 많아서 100부작 더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지혜가 비슷한 거죠. 원래 네. 끝나야 되는데 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야, 나 50년 방송 생활했는데 한 시간에 되겠어. 그게 모자라, 모자라. 저는 개인적으로 몇 표 차이로 떨어졌는지 이것도 엄청 궁금하고요. 그렇죠. 누구랑 붙었는지. 아픈데 찔르지 마. 너무 궁금해. 선거성은 뭐였을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궁금한데. 이런 거 궁금해. 다음에 물어보도록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뜨거우면 지상렬. 윤태진 아나운서 이덕화 형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계속해서 이어가죠. 네, 네. 시작하면서 저희가 들은 광고죠. 덕화 형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의 광고 바로 트라이입니다. 요즘 남자 요즘 여자. 야 그나저나 여기서 그 아주 그 퍼니한 얘기가 있는데 네. 윤태는 아무래도 마일리지를 좀 덜 살았으니까 요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 그 여배우가 그 당시 음정이 씨인가? 아니에요. 그 저, 아닌가요? 예예. 그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나도 갑자기 지금 이름이. 예예. 근데 이제 그 에마 부인 이런데 나온. 아 에마 부인이요. 그럼 뭐 오수비 누나요? 안소영 누나요? 예예. 안소영 씨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형님도 귀한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어렸을 때 에마 부인을 보면서 성의 눈을 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나가 말 많다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타다 끝나요. 예예예. 예, 예. 그분 네. 아주 그 아름답게 나오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형님 상대방 여자가 문을 닫은 이유가 네. 유덕한 줄 알았는데 이덕화래서 예. 아, 나 정말 유덕화 걔 때문에. 자식이 아 정말. 그 걔가 표절인 건 알죠? 어 이름이요. 그렇죠. 이름이 어. 표절이지. 내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어. 태어나기도 전에 난 이덕화였고 예예예. 어. 예, 예. 그 지금 나오면서 이제 유덕화가 된 거고 이름의 한문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한자까지요. 어. 큰 덕자에 빛나랐죠. 예예. 그쪽에 중국 같은 데는 그 큰 덕자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네네네네. 아. 덕자에 빛나랐죠. 예. 그래서 그 쓰기도 아주 그 뭐 전버산 때 그리는 것 마냥 좀 그래요. 그 아무튼 그 유독 아 걔. 걘 줄 알고 닫았다고? 아니 그나저나 어? 형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문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 많지 뭐. 네네. 뭐가 끼어서. 네네. 아파서 쳤대. 발 아니고 발에 문에 껴서라고 하는데. 그래 발이요. 네, 발. 뭘 생각하신 거예요? 발이요 발. 손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형님 그 문치는 게 애드립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콘티에 딱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네네. PD가 네네네네.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하는데 네네. 괜히 치자. 아 그냥 괜히 치자. 이유를 달면은 칠 의미가 없잖아. 네네네네. 그냥 막 여자가 떠나서 안타깝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치고 치지만 말고 봐더라. 네네네. 아주 그 남자가 이렇게 호쾌하게. 네네네. 아 아까워 뭐 이런 기분으로 아하.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그 받는 것도 어렵잖아 자기야. 나는. 쉽지 않죠. 예. 아, 이거 어떻게 가발 떨어지면 촬영하다가 다시 쓸 수도 없고. 슬쩍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예예. 예. 과감하게 했죠. 아하. 아 그 광고 재밌었어. 그 어디 가서든지 술집 가서 벽만 몇 번 때리면 술값 공짜고 그래서 아 문만 치면 야. 들어가면서 그냥 어. 벽만 한 번 때리면 문만 한 번 치면은 어. 야. 이 광고 잊을 수가 없죠. 네, 또 로얄땡 광고가 있습니다. 좀 그러죠. 먼저 들어볼게요. 광고를 듣고 덕화쌤이 한번 해주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야.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이거 야. 재밌었어. 아.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아. 이 모든 광고는 카피하네요. 그쵸. 이것만 잘 만들면 맞아. 네네네. 광고 히트한다고요. 맞아, 맞아, 맞아. 당신도 이거 빨리 제목 바꾸고 네네네. 그 제목하고 맞춰서 이런 카피를 하나 놓고 하나 맞는 아, 뜨거운 시장에 무슨 무슨 아하.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 어? 뭐뭐뭐뭐 땡. 딱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이거 예, 여자 예. 이렇게 둘이 나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네네. 멋있게 보이려고. 그 이혜영 씨가 파트너로 나왔었어요. 아 배우요. 김정 네네. 씨도 했지만. 예예예. 예, 예. 그 2탄인가 거기에 이제 이혜영 씨가 나왔는데 예. 이혜영 씨 체격이 좋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뗏목 타고 막 내려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에서 이제 탁 그 이혜영 씨를 안고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네 들어 올려야죠. 물 속에서. 네네네네. 물속에선 가볍더라고. 네네네. 쫙 들었는데 엄청 무겁지. 물 밖으로 나오면서 휘청휘청 무거워갖고 누나가 저 키가 있으니까 아, 체격이 좋잖아요. 와, 그러면 아, 형님 그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 카피를 저 같이 연구합니다. 아~ 작가 선생님들이랑. 네네네. 근데 이거 자꾸 의미를 두려고 그러면 안 된다. 카피에 무슨 의미가 있냐. 네네. 밑도 끝도 없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뭐야 이게 의미가 없잖아. 무슨 의미야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래서 만든 그 카피인데. 네네. 아주 한동안 재밌었어요. 네. 아무데서나 막 하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이거 네네네. 딱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하잖아요. 어, 좋았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아우 좋아. 맛있는 거. 그리고 형님의 명언이 그렇지 그렇지. 편안합니다 하네요. 네네네. 트라이 편안합니다. 아 진짜. 중학교 애들 그 저 쪽지 시험 봤대잖아요. 그 저 영어 단어. 네네네. 트라이
네. 편안합니다 써서 다 틀렸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다. 프라이가 아~ 뭐가 편안해? 이 친구들이 하도 들으니까 그냥 편안한가 보다 그걸로 쓴 거 썼대 답을 다. 네네. 그러니까 애들 점수 뚝 떨어졌다고 나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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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으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위인이죠. 네. 네네. 명대선님. 네. 덕화쌤이 광고에서 문치신 거 저도 집에서 방문으로 따라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많이 맞았습니다. 라고. 아이고 안 되시죠. 네. 자 이제 열렬이들의 질문 폭격 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화쌤 앞으로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네. 우선 3892님. 덕화쌤 BTS 중 한 명이 쌤한테 시상식에서 낚시 좋아해요 라고 속삭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후배는 누구누구 있나요? 라고. 아, 후배들은 굉장히 많은데 전 사실 그 아이돌 친구들도 네네. 우리 주상열 씨도 도시오버 하면서 많이들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매번 나왔는데 제가 이름도 까먹고 그럴 수 있죠. 하물며 그룹 이름도 까먹고 아주 저 민망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압니다. 알긴 얼굴 보면 다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룹 이름도 잘 모르고 뭐 굳이 꼭 대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친구 BTS 중에서도 낚시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 좋아해요. 워낙 이제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죠. 네, 네, 뭐 저 그 연기자는 네. 지상열 씨 있잖아요. 아유, 난 지상현 씨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도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좀 예, 제발 좀 열심히 해봐. 연기. 예, 예, 예. 하다 말고 그냥 적당히 하고 있지 말고. 아, 귀한 말씀입니다. 네. 이민영 씨. 덕화 형님, 연예인 낚시 서열 탑3 정해주세요. 물론 형님이 1등이시겠죠? 2등, 3등은 누굽니까? 아, 여기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 우리 연예계에도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이게 장르별로 좀 달라요. 맞아요.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바다 낚시 중에서도 배 낚시, 갯바위 낚시 뭐 다르구나. 이게 장르별로 다르고 종류별로 다르고 이게 참 그 누가 1, 2등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네네네네. 또 민물 낚시 민물 낚시대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1, 2, 3등을 가리긴 참 어려워요. 그 낚시 자체가 네네. 운칠 기삼에 예예. 우리 지상열 씨 낚시 못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1등 돼서 뺏지도 타고 그랬잖아. 그리고 낚시도 예의가 있어야 돼. 맞아. 도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지상열 씨가 어느 날 그 같이 우리 그 도시업을 갔는데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그날. 그리고 혼자만 고기를 많이 잡았어. 네. 그 1등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PD나 다른 친구들이 이거 재미가 없다 이거야. 저 아슬아슬하게 오 이래야 되는데 상전이 너 혼자 다 잡아서 네가 1등 해버리면 이게 무슨 재미냐. 결국 자리를 막 바꾸고 그랬어요. 게다가 굉장히 그런 걸 안 좋게 생각한다. 아니 재수 없어서 자리 거지 같아 앉았으면 한 마리 못 잡는 게 맞고 모처럼 지상자리 보고 낚시 못한다고 그렇게들 구박 주더니 모처럼 좋은데 앉아가지고 잘 잡고는데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1등하고 못 잡은 놈들이 꼴찌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 없다고. 프로가 재미 없으니까. 아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다고 자리를 다 바꿔갖고 내가 지상열 씨 자리에 와 앉게 됐어. 네네. 그렇게 자기들이 고쳤는데. 네. 근데 앉자마자 겁나게 잡아버렸지. 그 지상열 씨가 21마리를 잡았는데 19마리까지 잡았어요. 아,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잘못하면 지상열을 이길 것 같더라고요. 19마리 잡은 뒤부터는 빈말을 집어넣었어요. 안 잡으셨어. 안 잡으셨구나. 아, 그런 매너는 있어야지. 있어야 내가 거기서 추월을 한두 마리 더 잡아서 상열을 추월해서 내가 1등 했다고 뺏지도 않으면 그거 그 속이 편하겠어. 그렇죠. 게다가 딱 두 마리 남겨놓고 빈바늘 던졌어. 그러니까 안 잡았어. 그날 지상열 씨 배치 탔어. 1등하고. 그러니까 낚시는 운칠 기삼이. 그러니까 형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1, 2등을 못 가려. 너무 감사한 게 동네 바보도 춤추게 해줍니다. 네, 자존감을 엄청 이렇게 심어주시거든요. 네. 그 한마디가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를 하다 보면 본인이 거기 취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있죠. 전에 잡았던 거는 계산을 못하고 더 욕심이 나는 거야. 근데 덕화 형님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민바늘 던지는 거 아이
신이야 신. 내가 정말. 오래 했으니까. 예. 근데도 그 낚시는 유치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재밌어하는 거야. 문제 왔습니다. 네, 이준희님. 덕화쌤, 세 가지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가요? 1번 잘생겼다, 2번 연기 잘한다, 3번 머리숱 많아 보인다. 3번일 줄 알았지. 2번이야. 오, 그래. 2번 연기 잘한다. 네네. 그게 제일 듣기 좋네요. 예예. 예. 그렇군요. 이어서 또 김희경님이 덕화님 밸런스 게임입니다. 야. 세계 낚시대회 1등 대 연기 대상 수상. 하나 둘 셋. 야 이거 곤란한데. 그래도 연기 대상이죠. 예. 아 그래도 딱 본업을. SBS 연기 대상. 네. 아, 그럼요. 예, 예. 낚시는 취미예요. 아 네. 김춘자님이 예 문자 줬습니다. 네. 덕화쌤 휴대전화 알람 멘트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겨우 일어나는데 멋진 덕화님의 목소리 듣고 일어나고 싶어요. 이거 저 다시 듣기 되니까 이거 딱 이거 요것만 녹음하시거든요. 요것만 딱 알았습니다. 녹음 준비하세요. 네. 준자씨 시간 됐어요. 일어나세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니 너무 깔았나? 아니요 형님. 다시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 형님. 개탔다 개탔다. 진짜 개탔다. 와. 그러니까 형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이제 이어지는 게 무슨 의미를 툭 던지면 되는 거야. 와 대박이다. 와. 아이고 알았습니다. 최윤선님. 덕화님 뜨상 카피멘트도 하나 만들어주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덕화입니다. 사랑과 상렬을 그대에게 오후 4시 뜨거우면 지상렬 이거 해달라고. 야, 요것도 이걸 녹음해놔야겠다. 이것도 녹음해놔야겠다. 녹음해준다고.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멋있게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덕화입니다. 사랑과 상렬을 그대에게 오후 4시 뜨거우면 지상열. 야! 야! 와! 와! 미쳤다! 와 지금 GPD는 일어나서 90도 와, 인사하셨어. 가끔 써라. 와 미쳤다. 와 재밌다. 너무 잘하시네. 와 조진기님께서 덕화 선생님 라이브로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멋진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명품일까요? 덕화 쌤 부탁해요. 아이 왜요? 형님 그 애창곡이 있으실까요? 네네. 저 즐겨하시는 노래가. 노래 많죠. 뭐 좋아하는 노래는 많은데 끝까지 네네. 하는 아는 노래가 없어. 아하. 별로. 한동안은 그 낭만의 대열라는 노래가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꽤 좋아했었는데 네. 제가 그 키도 잘 안 맞고 노래가 되겠어요. 연습을 좀 하든지. 아무래도 형님이 또 이제 저 동굴 소리가 예 명품이니까 아, 예 석굴암 소리. 기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좀. 네네. 분위기 좋은 데서 하면 좋은데 뭐 괜찮은 게 뭐 없을까? 여기 뭐가 가사가 올라오긴 했네요. 꾸준 비 내리는 날 그겁니다. 네네. 꾸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아, 새빨간 립스틱. 아이고. 야, 너무 숨차다나. 그나저나 뭐 형님 잘하신다. 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저 죄송스러운 진짜. 게 형님 이제 뵙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거의 이 정도면 형님 붕어집 내리는 거네. 거의 지금 착즙하고 있어요. 낚시 좋아한다고 붕어집 내리는 거 아니야. 붕어집은 그럼. 내가 해다 드릴게. 아까 그 덕화쌤의 노래 제작진이 찾아냈다고. 오, 그래요? 정말 네. 있어요? 네. 야, 이거 있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네. 오호. 1980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네요. 어제는 그 사람 오늘은 이 사람. 와! 이게 무슨 일?
노래 무슨 일이에요 쌤. 20대 때 녹음한 거. 네네. 아, 괜찮은 정도가 아. 아니에요 정말. 너무 근사한 곡입니다. 뭐 형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호텔 로비 이런 데서 이제 저 피아노 예, 연주해 주시는 분들이 그 피아노 연주곡으로들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기록은 선생님이 네. 곡 쓰신 거라고요. 네, 기록은 선생님께서 정말 큰 맘 먹고 와.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노래 제가 엉망으로 했는데 아니 전혀요. 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좋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아쉬워. 지금 문자 반응이 엄청 핫하다고 하네요. 네. 신우주님께서 멋지네요. 지금 나온 음악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풋풋하잖아요. 예. 네. 박선내님은 멋지게 익어가는 우리 덕화 오빠 저도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노래가 아유, 너무 좋아요. 가슴을 울립니다. 뭐 아까도 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날 이제 퇴근하시면서 윤태 혼자 있는 분들은 양쪽 안구에서 수분 좀 터질 것 같아요. 아리수 터질 것 같아요. 와, 아, 저도 뭉클했어요. 길 한참 막힐 시간인데 네네. 제발 좀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 참으시고 편안하게 운전하십시오. 네. 7057님께서 덕화 선생님 오늘 다 해주시네요. 1시간 출연에 연장근무까지 해주시고 뜨영이 큰절해 하겠어요. 아이 그럼요. 덕화 선생님 예. 외모도 마음도 너무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아우 7057 사랑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저 문자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윤태진 아나운서는 존경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꽤 나오질 못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떤 분 얘기는 안 하지만 저한테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저한테 이렇게 퀘스천을 주면 항상 덕화 형님 예, 말씀하거든요. 예, 좋은 예.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자 이민아님. 네, 세 분의 케미가 정말 환상적이라 더 돋보이는 오늘 방송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형님 목소리로 정말 진짜 오늘 붕어 즙 내리는 것 같아요. 광고요 한번 해주세요. 비호강. 광고예요. 자 제작진과 청취자 저 뜨영 윤태가 또 오래오래 롱타임 하고 싶어서 덕화 형님 야 스페셜로 이제 예, 30분 더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은 맛만 보여드렸고 아~ 나중에 우리 저 특집이나 이렇게 좋은 시간 넉넉할 때 부르세요. 지상여씨가 부른다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와 정말 기분 좋은 소식. 네네. 더 짜낼 것이 남았다. 네. 자 오늘 특집 뜨거운 인터뷰 마지막 공식 질문 있습니다. 아 예. 덕화쌤 다시 태어나도 연예인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에, 저는 지금도 이 배우를 한 걸 후회를 안 하고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100번 배우를 하겠습니다. 좀 잘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형님하고 이제 오늘 저 귀한 시간 하면서 이제 상렬이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고 그리고 아, 더 열심히 살고 또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아, 그래야지 자기야. 예, 예. 우리 정말 시간 가면 이제 후회한다. 네, 네, 네. 지금부터 그렇게 살자고.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영래님께서 덕화님 공약 걸고 가세요. 7인의 탈출 시청률 얼마 나오면 다시 라디오 재출연해 주실 건가요? 다시 나와주세요. 시청률 빵프로 나와도 나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야, 정말 뭐, 네. 예, 예. 그래요 고생들 하시고요 네네네네. 앞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제발 우리 지상열씨 프로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시간 감사합니다. 아, 예 윤태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저는 조지자쇼 좋은 날의 아나운서 4부 함께 할게요. 이따 봐요.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에러 에러 에러.